사람들의 무리, 그 지금 현재 일어난 태어난 사람들의 무리, 그래서 이거 이제 코어트에서 무슨 병을 많이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럼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 갖고 있는 병이 감염병 이런 걸 좀 호환, 마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 데 비해서 요즘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걸리는 병은 대부분 뭐가 걸릴까? 뭐가 있을까?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질병 코어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출생 코어트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최근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네모 박스 안에 이것도 간단하게 일단 들어가려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국가별 담배 소비량과 폐암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 연구 같은데, 거기에 보기가 없으니까 답은 상관관계 연구로 보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이론적인 역학을 의미하는 거? 이론 역학. 아까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자, 3번에 보시면 환경과 유전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시 가장 적절한 거? 예, 이민 연구.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모체 흡연과 저체중아의 출생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임산부가 첫 산전진찰을 받았을 때, 받으러 왔을 때 흡연력 담배 피세요? 안 피세요? 조사를 정보를 얻었어. 그러고 나서 출산했을 때 신생아의 체중을 측정한 거예요. 무슨 연구? 코호트죠. 다음에 5번입니다. 자, AB 사업장에서 산업연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재발생률이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무슨 건강이 뭐 질병이 예방된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돌렸더니 오, 요 질환이 예방되는 게 있어.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집단에다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A 사업장하고 B 사업장에다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A 사업장의 프로그램을 접목시켰고 얘는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질병의 발생률을 본 거죠. 발생률을 봐서. 그러면 여기 이 프로그램을 돌린 A 사업장의 발생률이 떨어졌어. 그죠? 그리고 B 사업장은 그대로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작전역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작전역학은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면 성공했다고 하자라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저 목표 설정 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한 2% 정도는 떨어져야 성공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작전 역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희한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예방의학, 닥터리 쓰는 예방의학에 거기에 국가의식에서 나온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재발생률이 A 사업장에서는 18%.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B 사업장이 24% 나왔다. 재발생률이. 그러니까 B 사업장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 후 A 사업장 군만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B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발생률 다시 확인해 봤더니 A 재발생률이 B 군보다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A 사업장이 재발생률이 낮은데 거기에만 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럼 또 당연히 더 낮게 나오지. 그치?